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깻잎으로 된장 장아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된장 장독에다 담으면 너무 짜니까 집에서 그냥 조금만 된장과 물을 반반 섞어서 만드는 깻잎 장아찌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덜 짜게 해서 조금씩 자주 해 드실 수 있고요. 깻잎은 사철 나오니까 사철 드시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. 제가 깻잎을 이렇게 싹 씻어 왔는데요. 반으로는 마트에서 파는 깻잎에 한 석단 정도 됩니다. 이거를 오늘 깻잎 된장 장아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된장과 물을 반반 섞어서 믹서기에다 좀 갈아서 여기다 좀 부어 놓을게요. 물은 지금 반 종이컵이고요. 된장을 넣습니다. 물과 된장을 반반 넣으면 한 컵 되거든요. 깻잎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좀 넣어주고요. 위에다 가장 많이 넣어줍니다. 왜냐면 위에서부터 절여져서 내려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물이 좀 생기면은 꾹꾹 눌러서요. 국물 속에 잠겨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깻잎 된장 장아찌가 벌써 지금 한 몇 시간 지나면 벌써 이렇게 숨이 팍 죽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양념에요. 촉촉하게 쌓여 있어야 됩니다. 양념이 촉촉하지 않고 말라 있으면은 이 깻잎이 시커멓게 변하거든요. 꾹꾹 눌러서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요. 그냥 실온에다가 한 며칠 깻잎이 조금 노래질 때까지만 놔두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게 깻잎 된장 장아찌인데요.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하루 24시간 지났는데 벌써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색깔도 노래졌습니다. 이거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조금 덜 더울 때는 한 이틀, 3일 정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밥도둑이었습니다. 깻잎 된장 장아찌가 다 되었습니다. 그렇게 많이 짜진 않고요. 그래도 장아찌니까 약간은 짭짤한데 많이 짜진 않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